자, 지원이 CA20입니다. 어떤 거 배웠나요? 멀리 있는 동물을 묻고 답하기. 저거 뭐야? 그랬더니, 뭐, 저거 뭐야? 이럴 때도 있고, 그거 아닌데? 딴 건데? 이럴 때도 있고. 자, 보겠습니다. Ted a monkey? Is that a monkey? Is Ted a monkey? 테드가 아니고요. 네. 테드는 도대체 어디 친구냐? 자, 이 친구가 내는 소리 보겠습니다. TH 둘, 넷, 하나. 그래서 여기서 드스 중에서 드, 드 A는 에 에, T는 트 그래서 that that is that a monkey? is that that a monkey Is that a monkey? is that a monkey 오케이. 그래서 네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팬이 안 돼? 미리야. 무슨 일이고. 신기하게 글씨가 신기하게 써주는 거 필요 없는데. 그냥 말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말로 하는 게더 나은 것 같아. 그러면 뭐 다른 방법도 있지. 읽어보세요. That is a monkey. That is a monkey.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저것은 원숭이이다. 그렇죠. 오케이. 저것은 원숭이입니다. 라고 멀리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표현은? That is a monkey. That is a monkey. 있네. 저것은 원숭이입니까? 라고 묻는 표현은? Is that a monkey?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만 읽어보세요. That is. 여기만 읽어보세요. Is that? 어느 게 무슨 느낌 들어요? Is that? 그럼 이제 얘기해볼까? 대세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거, 대세에 대해서 뭐 지원이 학교 친구가 지원아, 대시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해줄래? 여러 마리 설명하는 거 아닌데 그러면 저기 어가 있을 리. 일단 뜻이 뭔지부터 얘기하면 설명해 주기 좋지 않을까? 저것을 설명하는 뜻은 저거 이란 뜻이고, 그래. 뜻이 저것이란 뜻이니까 이제 뜻을 알았으니까 뭐 저것이란. 멀리 있는 사물이나 아니지 멀리 있는 동물, 사람을 가리키는 것? 쓰는 표현. 그렇죠. 네. 그러면 멀리 있는 사물이나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 있으면 가까이에 있는 사물이나 사람을 가리킬 가까이 있는 사물, 동물,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은 뜻은 뭘까요? 우리말 이거? 뜻은? 표현이 이것이겠지. 그럼 이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은 Test. 뭐예요? 그래요? It? 이시예요? 바로 지난 시간에 했는 건데 신기하게 또 까먹습니다. 이게 데스야? 이게 데스예요? 읽어보세요. This is a cow.
This is a clown 아닌가? 선생님 중요한 전화 좀 받고요. 여보세요. 예예. 아, 다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은 좀 찾으러 갈 시간이 없을 것 같고 내일 오전에 찾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 Is this a cow? 이거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아니야? 응. Is this a cow? 이거 무슨 뜻이었더라? 이거? 쭉 얘기해. Is this a cow?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운 건데 뜻을 설마 모르진 않겠지. 이 Is this a cow의 뜻이 뭐냐고요? 가까이 있는 사물, 동물,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요. 지원아, 선생님 질문이 네? 뭐였어? 몰라요. 아, 기억 뭐였지? Is this a cow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아, 맞다. 이것은 암소인가요? 그리고 이것도 배웠지? 이것은 암소다. 이거는? Is this a cow? 이거였어? 네. 희한하다. 이거 보세요. This is a cow? 왜 묻는 느낌이? 이게 묻는 말입니까? 이게 이런 뜻인데 이게 묻는 말이에요? 아니요. 그러면 왜 묻는 느낌이 되게 자꾸 있습니까? 네. 다시 읽어보세요. This is a cow? 아무리 들어봐도 묻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This is a cow? 아, 묻는 것 같아. 묻는 것 같지 않냐? This is a cow? 이러면 물어보는 것 같지 않냐? This is a cow? 물어보는 것 같아, 그치? This is a cow? This is a cow. 근데 묻는 느낌이 없네. This is a cow. This is a cow. Is this a cow? Is this a cow? 그리고 너 어제 혹시 여기만 읽어봐라. 읽어봐. Is this. 그 다음에 여기만 읽어봐. This is. 했던 거 아니냐 혹시? 했던 거예요. 했던 거는 선생님이 한 네다섯 번 정도 설명하면 이제 알아야 되지 않냐. 오케이. 그리고 that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 수 있다 그랬어. 그것들? It? That은 안만 길어봤자 It이 될 수 있다 그랬지. 네. This는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 수 있어? It? 그렇지. 왜 That도 It이 될 수 있고 왜 This도 It이 될 수 있고 왜 그래요? 그 It이 그거를 나타내는 이제 뜻이 뭔지부터 그거.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뜻은 그것이니까 이거 말이야. 이거 얘기했다가 좀 이따가 멀리 가갖고 아까 그거 어딨더라? 그것 어딨더라?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했어. 야 이거 건들지 마. This is mine. 이거 내 거야. 네. 없어졌어. 다시 와봤지. Where is it? 그거 어디 갔어? Where is this? 이릅니까? 이거 어디 갔어? 이릅니까? 이거 어디 갔어? 어? 이거 내 폰이니까 여기 놔둘 건데 니들 건들지 마. 이것은 This is mine. 이거 내 거야. 이러면서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없어졌어. 어. 그럼 없어졌으면 어? 이거 어디 갔어? 이래요? 아니면 그거 어디 갔어? 이래요? 이거 그거 어디 갔어? 그거 어디 갔어? 라고 얘를 다시 얘기할 때 쓸 수 있겠지. 네. 이제 얘기 좀 그만하자. 네. 됐습니까? 네. 여기 근데 네. 지금 적어서 원숭인가 여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Is that a monkey? Is that a monke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자, 근데 장소가 어디인 것 같아요? 동물원? 장소가 동물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동물원에서 그래도 멀리 있는데 원숭이 같은데 원숭이 진짜 맞는지 물어보고 싶으니까 뭐라고 하고 있다? Is that
that a monkey? Is that a monkey? Hey, 그랬더니 Yes, it is. Yes, it is. 뒤에 생략된 말? A monkey. Yes, it is a monkey. Monkey. 됐습니까? Yeah. Okay, 그럼 it is a monkey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것. 오, 잘한, 맞아, 맞아. 그것은 원숭이.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한다? That. That 아니지. 이 얘기하래요 선생님. It is a monkey. 이렇게 표현한다 했죠? 네. 그러면 원숭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이름. 그건 무슨 시예요? 이름 시요. 이름 시 주고.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냐고. 원숭이. What? 그렇죠. 그러면 원숭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것은 무엇이니? 그렇죠. 그것은 무엇이니? 그래서 그거 뭐니? 라고 묻고 싶을 때는 뭐라고 영어로 표현하면 된다? What? Is it this? Is it this? 선생님이 이거 해보래요? 아니요. What? It is? 여기만 읽어보세요. It is. 여기만 읽어보세요. It is. 어느 게 묻는 느낌 들어요? 두 개 다 묻는 느낌 들어요. 아, 두 개 다 묻는 느낌 들어요? 이즈, what is it? 여기만 읽어보세요. Is it? 여기만 읽어보세요. It is. 모르게 묻는 느낌. It is가 묻는 느낌 들어요? Is it이 묻는 느낌 들어요? Is it? 이거 지난 시간에 그것은 무엇이니라고 물어보는 거 바로 지난 시간에 What is it 하는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그럼 멀리 있는 게 궁금해. 그러면 우리말로는 이거 뭐로 고쳐? 저것. 그럼 저것은 무엇이니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해요? What? Is that? What is that? 하면 되겠죠. 그러면 좀 가까이 있는 거 궁금해. 이것은 무엇이니 하고 싶으면 What is this? 그래서 멀리 있는 거 한 개가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 What is this? What is that?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that? What is that? 했더니 that을 안 만길어봤자 it. 그래서 대답이 뭐가 된다? That 안 만길어봤자 하냐니까요. It is a monkey. It is 줄였으면 뭐가 돼요? It's. 그래서 그것은 원숭이다를 줄여서 표현하면 It's a monkey. It's a monkey. What is it? It's a monkey. What is that? It's a monkey. 오케이, 계속해서 Is that a lion? Is that a lion? Is that a lion? Okay, that은 안 만길어봤자 뭐가 돼요? It. 그래서 대답이 No. No. It isn't. It it's a tiger. Tiger. No, it isn't. It's a tiger. Okay, 그래서
저 적어선 사전이라고 묻고 싶으면 Is that a lion? 그랬더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호랑이에요. No, it isn't. 타이거. 그러면 no, it isn't 뒤에 생략된 말은 뭐예요? 라이언? 아닌데? 라이언? 오케이, 폰 가지고 와. 네? 뭐하니? 너는 뭐하니? 그래서 뭐? No, it. 이거부터 해. 구글 계정부터 만들어. 뭐라고 물어봤더니 Is that a lion? 이라고 물어봤는데 사자가 아니니까 뭐라고 하고 있고. No, it isn't a lion. 오케이, 그것은 호랑이라고 알려주세요. It's a tiger. 안 되네. 오케이, 호랑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무엇? 그럼 우리말 질문은 뭐예요? 굴비를 바꿔서 하는 그것은 무엇이니? 아이디어. 오케이, 그것은 무엇이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What is it? 오케이, 호랑이 가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거를 뭐로 바꿔 쓰면 될까? 그것을요? 저것? 호랑이 멀리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저것은 무엇이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What is that? 그래서 멀리 있는 거 정체가 궁금하면? What is that? 라고 물어봤는데 호랑이니까 It is a lion. 네, 이게 라이언으로 보이니? It is a tiger. 오케이, 묻고 답하기. What is that? What is that? 그랬더니 아니지. That is a tiger. 내가 이거 하라 그랬어요? 대든 저것이. 아하. 그것이 아니라. 구글 계정 만들어야 되니까. 불계정이요? 구글 계정. 바꿨는데요? 그러니까 로그인 했어? 이 아니지. 로그인하니까 회원가입이 안돼 있다는데. 그럼 과외 하라고. It is a tiger? 읽어보세요. It is a tiger.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Is that a zebra? 아니지. 그런 거할줄 알아? 아니요. 모른다고? 가지고 와봐. Is that a Is that a giraffe? Is that a giraffe?
Is that a giraffe? 기린이 영어로 뭔지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쵸? 기린이 영어로 뭐라고요? Is that a giraffe? 그렇지. 네 거 여기 있어. CHYONG 1005. 와, 그거죠? 블레스카. 네. 그랬더니 No, it 시력. isn't. It's a zebra. No, it isn't. It's a zebra. No, it isn't. 뒤에 생략된 말은 zebra? No, it isn't a zebra. 아닌 아. It isn't a zebra. 그것은 얼룩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얼룩말이에요. zebra 아니지. giraffe. 그렇지. No, it isn't a giraffe. 기린이 아닙니다. 얼룩말입니다. 기린하고 얼룩말하고 헷갈려요? 아니요. 근데 얘는 왜 헷갈릴까? 오케이, 수고했고요. 수고 좀 잘 치세요. 네. 안경 써야 되나?